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노트북, 현대인의 대표 필수품이죠. 물론 저 역시도 지금까지 한 두세 대 정도 사용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떤 노트북을 사용을 하면 더 좋을지 어떤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이 신학기 시즌이라 노트북 판매량도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비싸면 다 좋은 노트북일까요? 아니면 또 나에게 맞는 노트북이 따로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타뉴스의 새로운 코너 김수정의 오늘 구매 가이드 편. 오늘은 누구나 사용하지만 선뜻 고르기 어려운 노트북에 대해서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 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선생님 먼저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그룹 노트북 잘 사고 잘 쓰는 법 운영자 황인성입니다. 네, 조금만 들어도 IT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것 같은 전문가처럼 들리는데 예전에도 우리 베타뉴스 영상에 출연한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전에 노트북 읽어주는 남자라는 코너로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기 남자 기자분과 진행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김수정 아나운서와 네. 진행을 해서 그런지 설레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IT 업계 일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 용산에서 일한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고요. 마케터로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위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상담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긴 하네요, 전문가. 네, 그렇군요. 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노트북의 현재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은 물론이고 노트북 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상 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노트북을 넘어선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잠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트북이 데스크탑 시장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노트북 시장 트렌드는 어떤가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 트렌드는 노트북의 3분화입니다. 첫 번째는 가볍고 네. 두 번째는 게임이 잘 돌아가거나 네. 혹은 그 중간층을 이루는 총 3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할 수 있겠네요. 가볍고 이동성에 중심을 둔 노트북 일명 울트라북이라고 하죠. 앞에도 있겠지만 네. 무게는 1kg 미만의 고성능 저전력 CPU를 장착하는 특징이고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 메모리가 보통 8기가라고 써있거나 16기가 써있는데 그 중에서 2기가 정도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8기가를 하더라도 실제로 6기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보셨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휴대폰 충전기로 노트북 충전하는 모습을 아마 쉽게 보실 네, 수 있어요. 네네. 네. 울트라북들이 대부분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앞에 보이시는 이 노트북은 이제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노트북이요? 네, 좀 무게가 좀 나가죠. 네. 네. 어쩔 수 없는 게 게이밍 성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고성능 CPU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뭐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꽂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칩셋 형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잠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게가 보통 2kg 넘는 게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댑터 무게만 해도 이 노트북 무게랑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전력 소모가 심한 노트북은 불가피한 부분이죠.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가 경차가 작은 이유가 엔진이 작고 다 작고 출력도 작으니까 다른 한 거 없지만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없이 네. 모을 수밖에 없고 엔진이 그만큼 무게도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공식 스펙을 세밀히 보시지 않으면은 네. 보시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는 게 이건 중간급대 노트북입니다. 네. 엔트리급 노트북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네. 울트라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네. 이런 게이밍 성능이 필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딱 그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노트북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엔트리급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1kg 중반 정도 무게에다가 펜티엄이나 셀러론 같은 CPU를 장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나 SSD를 그 어렵지 않게 수정 씨도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네.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쓰시다가 네.
사양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직접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정도 사양이면은 엑셀이나 워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동영상 네. 감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LOL 같은 게임도 충분히 돌아옵니다. 아. 가지고 너무 비싸다? 무겁다? 그럴 때 중간 정도면은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제품을 엔트리급 네. 노트북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사실 저도 노트북을 사용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전반적인 노트북 현황에 대해서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역시 능력자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노트북의 현황과 또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에게 맞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물론이죠. 저에게 맞는 노트북 그리고 네. 수영 아나운서에게 맞는 노트북 고르는 것과 네. 속지 않고 싸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더 됩니다. 네, 그럼 2부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2부에서 만나요. 안녕!